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갑네요. 네, 코로나 감기 조심하세요. 산다는 건다 그런 거래요로 시작되는 노래를 다들 아시죠?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참 좋은 거래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단순한 유행가 가사지만 힘들고 고달파도 사는 건참 멋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부터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1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심도 시골도 아닌 어느 동네에 적산가옥을 개조한 식당 겸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진달래 식당. 그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엉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때론 싸우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산다는 건다 그런 것 아닐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달 2의 남병우입니다. 건달 1의 전성열입니다. 부인 2의 이현주입니다. 부인 1의 박정은입니다. 고준현역의 김동일입니다. 표인숙 역의 신혜정입니다. 안향자 역의 전아리입니다. 재개발사업장 조중회 역의 백이범입니다. 진경식 역의 송아림입니다. 네, 진영복 역의 이일설입니다. 서너평 남짓의 홀. 식탁 4개와 간이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왼편으로는 주방이 있고 주방을 통해 안채가 연결되어 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식당의 내부. 자, 조심히 가세요. 마지막 손님까지 나가고 점심 영업이 끝났다. 다들 한숨 돌리며 모인다. 오늘 몇 인분 나갔지? 아, 글쎄요. 아, 나중엔 세질 못해서 100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같이 사람이 많으면 급식 일수를 늘려야 할것 같은데요? 근데 주 3회는 무리겠죠? 두번 하죠? 화목. 주정이 생각은 어때? 전 1년 365일 쭉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네, 진영복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네. 그러니까 준영 씨가 이제 작가 선생님이 됐다 이거지? 작가는요, 이제 첫 작품인데. 네, 고맙습니다. 예, 꼭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이번 작품 제목이 점심이니까 다음 작품 제목은 저녁인가? 아, 그럴까요? 식사 식구에 대한 시리즈로? 좋지. 고준혁 작가의 다음 작품을 위하여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이고, 미안해요. 희난 전화가 와서. 그런데 무슨 파이팅? 아이, 그냥 뭐. 아무거나 다요. 아무거나가 아니고 진달래 식당 식구들을 위한 파이팅이었어요. 고마워, 준영군. 고맙습니다, 인숙 씨. 자, 진달래 식당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진달래 파이팅! 이때 남자 셋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사람은 거만하게 박수를 치며 들어온다. 네, 저도 파이팅입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전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조합장 조중회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의지를 잘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진영복이 오랜만이야. 아이쿠, 이거 내가 옛날 생각만 하고. 진 사장, 오랜만입니다. 여긴 뭔 일로 오셨나? 국수 먹으러 온건 아닐 테고. 조합원들 고충도 좀 들어보고, 민원도 해결하고,
겸사겸사 당선 인사차 들렀습니다. 자, 이 조합장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진 사장님은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 재개발 관련도 좋고 이 진달래 식당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임 실장. 예, 형님. 조합장님. 건달들 쇼핑백에 든 선물 꾸러미를 꺼낸다. 표인숙과 구준영이 냉큼 받자 조중에 흐뭇해한다. 변변치 않습니다. 조합장님이 드리는 작은 성의 표시니까 받아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난 됐어요. 됐다니까. 난 안 받는다고. 구준영과 표인숙도 눈치를 보며 선물 내려놓는다. 저희도 안 받을래요? 네, 안 받을래요. 좋아. 임 실장, 거기 내려놔. 예. 여기 두겠습니다. 치워요. 이것들이. 깜짝이야. 가게 문이 세차게 열리며 진경식이 들어온다. 건달들을 보자 마음에 안 드는 듯 째려본다.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들은 채도 않고 카운터로 가 현금 수납기에 돈을 꺼내는 진경식. 이거밖에 없어?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다녀야 걱정 안 하지? 그 쓸데없는 소리 지끄리지 마시고 돈이나 내놓으세요. 가짜게 신경 쓰는 척은 재수없게. 진영복의 옷에서도 지갑을 꺼내 돈을 빼고 던진다. 경식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가짜게나 잘 챙겨 드세요. 진경식 조중애를 힐끗 쳐다보다 밖으로 나간다. 너 누구냐? 아들? 오호! 지혜비 하나도 안 닮았네. 이만 나가요. 자, 이 조중이가 나선 이상 다 잘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이 재개발돼서 발전하면 너나 나나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형님.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아이, 진사장, 또 봅시다. 조준이와 돈다리들 밖으로 나간다. 진영복 우두커니 서있다가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이다. 표인숙, 구준영은 조준이가 진짜 갔는지 문 밖을 확인하고 부화가 난 듯 진영복에게 왜 가만히 있었냐고 투덜댄다. 협조? 아, 협조 좋아해. 손깡패 같은 인간이 조합장을 무슨...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조합장을 뽑혔대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저 사람이 그 건설사 사상 아니 깡패도 뭐 조중회? 그래, 하이에나에게 푸드카를 맡긴 격이지. 아, 지난번 제시장 폭력 사건도 저 인간이 저지른 거라죠? 어? 에이, 일이나 하자고. 네. 아, 그런데 아까부터 들어오지라고 밖에 누구지? 점심시간도 다 끝났는데 노숙자 같지는 않고. 어, 갑자기. 어서오세요. 여기 가게 주인이 누구야? 예? 가게 주인 나와! 아니, 글쎄, 무슨 일로? 당신이 주인이야? 얘가 주인 일리는 없고. 당신이 주인이야? 아,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아니, 영업집이면 얌전하게 영업이나 잘할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 동네 이미지 떨어지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짓이라뇨? 당신 눈엔 아까 그것들이 안 보여? 예? 좀 전에 그 인간들 말이야. 아, 그분들은 사정상 그 점심을 거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랄이냔 말이야. 온갖 거지 새끼들에다 오만 불황자들이 다 모여 길거리에서 밥을 처먹고 돌아다니질 않나? 아주 냄새가 나서 코를 들 수가 없어! 이러다 아파트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지나? 당신이 책임지나? 냄새? 꼬랑내. 아니, 누구신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함부로? 이봐! 내가 우습게 보여? 함부로? 이봐! 내가! 아니, 이분이 우습게 보여? 내가 누구냐고? 부인 2는 부인 1의 눈치를 살피다 황급히 명함을 꺼내 진영복에게 준다. 아,
부녀 회장님이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무슨 일?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여기가 아파트 진입로 아니야. 재개발도 아직 안 끝나서 도로도 좁아 죽겠는데 거렁뱅이의 불황자들이 아무데서나 처잡아도 자질 않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까지 쳐들어와서. 아니 여기가 무슨 거지 소굴이야? 아니 여기가 무슨 거지 소굴이야? 아니 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우리는 제 가게에서 동네 노인들과 어려우신 분들 점심을 대접해 드리려고. 됐고! 당장 때려쳐! 으유, 꼬랑네. 됐고! 당장 때려쳐! 으유, 꼬랑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은 그땐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그땐 얘가 박살을 낼 거야! 회장님, 저 시장님 만날 시간인데 그만 가시죠? 아 그래요? 갑시다. 여기가 무슨 거지 소굴이냐고. 아이고 꼬랑네. 아이고 아니. 남편이 대령이면 마누라는 장군이라고 고개가 뻣뻣하다 모자 부러져. 남편이 시청 도시구 공무원이래요. 그래? 아이고 근데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귀신들은 뭐하고 있나. 차는 인간들 안 잡아가고. 사장님 저 내일 시댁에 가서 먼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 선물 가져가도 되겠죠? 사장님 저도 약속이 있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저도 가져갈게요. 그래. 네 저는 상관없으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조심히. 아 어떡해 제기야. 살살 좀 열어요. 아주 그냥 다 부서지겠네 그냥. 진경식이 들어온다. 뒤따라 여자가 들어온다. 고진영과 표윤숙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다가 경식의 표정을 보고 불만 가득 휙 나간다. 진경식은 주저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식당 뒤채로 서둘러 들어간다. 네 인숙씨 준영이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 시기를 놓친 진영복. 혼자 천천히 식당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은 특히 무료 점심 급식량이 많았다. 저녁과 내일 쓸 재료들을 새로 다듬어야 한다. 혼자 재료 장부를 점검하고 전화로 주문을 마친다. 네, 그러니까 그 파 10단하고요. 뭐 양파 1망, 그리고 나머지 그 멸치 뭐 이런 것 등등. 문 밖을 보니 벌써 해가 뉘엿하다.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한 병 꺼내 테이블에 앉아 한 잔 따른다. 이때 가게 안채에서 아들과 함께 들어왔던 여자가 진영복의 뒤에 다가와 주저버린다. 진영복 인기척에 돌아본다. 저 안녕하세요. 아 아까 그 경식이와 같이 오신 그런데 누구신지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때 안채에서 크게 화내는 진경식의 목소리가 들린다. 안양자 눈치 보고 서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빨라 만들어와! 아 잠깐 인사라도 좀 드릴랄까? 인사는 지랄! 이래 빨리 하나? 알았다 간다! 향자야 안양자. 진영복은 안양자에게 어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한다. 안양자는 진경식의 눈치가 보여 빠르게 속삭인다. 오빠야는 자꾸 채민이나 초이로 이름 바꾸라 하는데 저는 제 이름이 좋거든요. 향자, 향이 나는 여자 좋죠 향자. 네, 예쁜 이름인데요. 다른 이름도 많이 써봤는데 저는 제 이름이. 이때 진경식 화내며 나온다. 안양자는 눈치 보고 서있다. 야 뭐하는 거야 빨리 안 들어오고. 아버님하고 하면 노트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아버님? 누가 아버님이래? 하지마 오빠야. 아버지는 씨발 누가 아버지냐고. 아이러는데 사람 뭐하나 그러. 저 인간이 그러더나. 지같이 입으로 이 진경식의 애비라고 그러더나. 오빠야. 경식은 눈에 불을 켜고 거칠게 진영복에게 다가가 화를 낸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는 알아? 대문 안 닫히고 가족이랑 가족은 다 버리고 돌아다니는 인간이야. 그 찰난 대문 안 닫히고 저 자식의 부모 형제까지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라고. 씨발 오빠야.
지 낳아준 부모가 어디서 죽든 말든 지가 싸질러 놓은 새끼가 어디서 돼지든 말든 십수년 만에 나타났어. 뭐 아버지 아버지 뚫린 주디라고 말은 잘하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야. 내는 아버지고 조주고 그딴 게 없어. 씨발아. 알았다 오빠야. 저런 애가 귀엽다고 씨발. 왜 알았다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이때 가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틈에 향자는 손님이 오셨다며 최근에 가까스로 진경식을 드리고 안채로 들어간다. 진영복 망연자실 앉아있다. 뭐야 아까 분위기 좋더니 왜 이래? 장사 안 해? 또 무슨 일이냐? 영업 끝났다. 막걸리 한 잔은 되겠지. 잔술 안 팔아. 피곤하다. 가라. 조중에 진영복의 테이블에 앉아 따라 넣은 막걸리를 채워 쭉 들이킨다. 아,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아무리 비싼 눈방에서 양주를 빨았어도 이까지면 꼭 이런 허름한 집에서 막걸리로 끝내고 싶어진단 말씀이야. 안 그래? 고작 그 소리 하려고 온 거냐? 자, 한잔해라. 진영복 손을 탁 쳐서 막걸리 잔을 내 눈에 친다. 개수작 마. 친구로 이렇게 대접하면 있으나. 친구? 네 놈이 친구라고? 하긴 귀하신 양반댁 도령님이 어찌 미천한 머슴의 자식을 친구로 볼 수 있겠나. 어서 나가. 넌 언제나 날 무시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구차스럽다만 난 널 그렇게 대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겠지. 고결한 핏줄을 타고 나셨으니까. 뭐? 부리던 머슴을 반병신을 만들고 종전 목을 매달아도 괜찮은 고결한 양반 가문의 핏줄을 타고 나셨으니까. 또 그 소리냐? 왜? 듣기 싫어? 그 대가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경찰로서 빨래갱이를 잡아드렸을 뿐이야. 니는 면상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만 그래도 한 잔은 따라준다. 어서 마시고 사라져. 진영복이 따라준 막걸리를 들이킨 조중에는 얼르듯 협박하듯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진다. 난 아직도 니놈에게 할 말이 많아. 한때는 피를 나는 뜨거운 동지 아니었나? 그게 더 구역시 난다는 걸 몰라?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기 마련이야.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지. 니놈을 믿었던 게 천추의 한이다. 이거 왜 이래. 난 살 길을 찾았을 뿐이야. 동지 배신하고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살 길이냐? 뭐? 내가 배신? 나! 나 빵에서 깨달은 게 많아. 혁명이 밥 먹여주지 않더라고. 하고 싶은 말이 그것뿐이냐? 진영복이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거야. 난 네가 싫거든. 존재 자체가 싫어. 협박이냐? 뭘 그리 째려봐. 걱정해서 일부러 찾아와 줬더니 그냥 충고라고나 했다.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그래? 그런 정신 좋아. 구글을 찍어내줘서 조용히 살아. 괜히 나대지 말고. 네 놈이 뭘 하든 난 상관하네. 그래? 좋아. 단, 이 가게는 손톱만큼 더 건드릴 생각 마라. 어이구 무섭다 무서워. 근데 어쩌나. 난 뺏고 싶은 건 반드시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조중에는 일어나 진영복의 어깨를 톡톡 친 뒤 천천히 나간다. 진영복 한숨 쉬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본다. 며칠 후 안양자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바닥을 쓸고 탁자를 닦으며 청소를 하고 있다. 진영복은 양손에 찬꼬리를 잔뜩 들고 들어온다.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어디 갔다 오세요? 아가씨 왜 나와 있어? 밥값은 내야죠. 음식은 뭐래도 청소나 설거지는 늘 잘해요. 일로 주세요. 아, 아니 됐어. 에이 주세요. 오빠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공짜먹을 싫거든요. 저 창거리 잘 다듬어요. 혼자 해도 되는데. 어때요? 젓가락 장단도 같이 들으려 흥이 난다니까. 젓가락 장단?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젊은 아가씨가. 향자.
향자 처녀는? 향자 처녀가 뭐예요? 그냥 향자, 심플하게 향자, 오케이? 그래요, 향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야, 웃으니까 웃으러 멋있네, 우리 아빠님. 그래? 예, 젊었을 때 여자들 열어 놀렸죠. 내 말 맞죠? 여자? 아니, 맨날 속만 태우지, 뭐 혼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여서 다듬을 거죠. 일로 주세요. 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식구끼리. 식구끼리? 식구 아닙니까,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We are the world. 어? 두 사람은 탁자에 마주 앉아 웃으며 찬거리를 다듬는다. 그런데 경식이 형은 어떻게 만났어? 제가 막 쫓아다녔어요. 오빠가 말은 험한데 마음은 흑수저착해요. 가만히. 근데 하나도 안 닮았네? 응? 오빠하고 아버님이요. 진짜 안 닮았네. 어딘가 닮았겠지. 어디요? 어디든.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한 개도 안 닮았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재밌잖아요. 어디 책에서 봤어요. 아이고, 아버님 닮았으면 좀 좋나? 나는 확 듬직한 스타일이 좋은데. 아, 근데 두 사람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걔가 원래 나를 안 좋아해. 왜요? 혹시 어렸을 때 막 심하게 두드려 팼어요? 극하면 커서 극한다던데 그 뭐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성격 봐서는 오빠는 한 대도 안 맞고 커서 싶다. 너무 안 맞아가 저 꼬라지다. 맞죠? 안 때린 게 아니라 못 때렸어. 왜요? 때릴 기회가 없었거든. 맞을 짓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떨어져 살았거든. 경식이 고교 지날 때까지. 저는 흑수로 맞고 크는. 안 맞으면 불안해. 잠도 안 왔어요. 두드려 맞았다고? 누구한테? 원장 엄마라고 있어요. 원장 엄마? 아,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희망원이라고. 고생이 많았겠네. 가사 도망친 때가 그제 같은데. 오래됐나? 그곳에서 나온 지가. 중학교 3학년 때 터졌어요. 막 15년 전에. 아버지 잠깐만 하세요. 내 나이는 말도 못해. 저기 아버님 이거는요 진짜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경식씨는요 지가 연상인 줄 알아요. 이때 김경식 부엌에서 나온다. 야 너 뭐하는 거야? 오빠야. 안양자 일어나 김경식 쪽으로 냉큼 간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랬지. 아무 일 안 했다. 대화했다 대화. 일어났냐? 조금만 기다려라. 아침 차릴 테니까. 적가고 있네. 오빠야 어디 가는데? 안양자 영복에게 꾸벅하고 경식을 따라 나간다. 표인수 고개를 갸우뚱하며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인숙씨. 지금 따라 나간 사람 누구예요?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식구. 식구? 아니 내가 모르는 사장님 식구가 있었어요? 예 새 식구. 경식이가 새 식구를 하나 불렀어요. 뭐야 그럼.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네. 이때 문이 열리며 고준영 들어온다. 큰 헤드폰을 끼고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었다. 요 축기라 국수배 예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어서 와 준영이. 어서 와요 작가 선생님. 아이고 나도 호칭을 바꿔야겠네. 어서와요 작가선생님. 이영복과 표인수, 고준영 환하게 웃으며 각자의 자리로 가서 주무리를 한다. 이때 구청 직원과 부인 1, 2 가게 문을 열고 살그머니 들어온다. 아 거 봐요 너무 일찍 왔다니까. 저기 하나 있다 있어. 사진 빨리. 구청 직원 카메라로 고준영을 찍는다. 아유 뭐야? 아 나 왜 집어요? 아이고 또 왔네 또 왔어 저 집을. 진짜 징글징글하다. 봐요 저런 것들로 온통 득식을 거린다니까. 득식을 거린다니까.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 구청 행정과 나주원 과장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차 나왔습니다. 아 나 과장 한 시간만 있다가 다시 옵시다. 사모님 제가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게 아니라서요. 오늘은 맥도 와서 그러세요. 그래요 왜 또 와서 그러세요. 여기도 꽉 차고 길도 꽉 메운다고 저런 불안자들이. 직접 그걸 봐야 되는데. 예예
아니, 그건 이미 확인된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긴 뭐가 상관이 없어? 여기가 원인지 공제라는 걸 확실히 해둬야지. 이 식당 때문에 거지 새끼들은 죄다 우리 동네로 모여든 거니까. 그 잘난 국수하고 처먹으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좀 빠져! 아, 우선 이 관련 자료로 사진 몇 장 찍고 그 나중에... 나중? 나중 언제? 토끼 뿔날 때? 그러다가 금지 새끼를 낌새 알아채리고 다른 데로 토끼면 어떡할 거야? 그때 나가자기 책임질 거야? 나가자기 책임지나? 아니, 노숙인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보고는 이미 올라갔고요. 계도기간 정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믿어? 그렇게 말해놓고 공수표 된 일이 뭐 한두 가지야?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걱정 말고 좀 믿으세요. 아니, 노숙자하고 불황인들 모두 이 새삼신터나 제육센터로 일괄 수용 조치하도록 공문 올려놨으니까 무조건 시행될 겁니다. 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번 달 우리 지역에서 업무 보고 받으시는데 이런 지저분한 일이 보고되면 뭐 좋은 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순시 오시는 이참에 저 거지 새끼들 싹 쓸어버리고. 아, 근데 시장님 오시는 거 맞지? 재개발본으로 오시는 거 맞지?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어, 조그만! 들어오려다가 우리 먹힌다, 저거! 이보세요! 어려운 이웃끼리 점심 좀 나눠먹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웃? 하! 당신 이웃일진 몰라도 내 이웃은 아니야! 네 이웃이야!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나가? 내가 언제 방해했어? 아니, 얘가 언제 망했어? 내가 용역을 동원해서 장사를 못하게 했어. 깡패를 동원해서 기물을 파손했어. 어디서 생치집이야? 어디서 생치집이니? 아, 어디야! 증경식이 들어왔다. 외부인들은 놀라고 식당 식구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를 부리며 쌤통이라 놀린다. 경식은 외부인들을 보고 피곤하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간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동네 민폐 덩어리야, 알아? 알아? 나가겠어, 나가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 나가! 자, 자! 여사님들, 우리 좀 좋게 갑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영업 방해 말고 빨리 나가요! 소금 뿌리기 전에! 뭐? 소금? 아, 그래! 뿌려봐라, 뿌려봐! 그래! 어디 얘 한 가방 뿌려봐라! 진경식이 부엌에서 튀어나오며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뿌린다. 외부인들을 중간에서 말리던 고준영이 소금을 맞는다. 이런 쌍! 이 잡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꺼져. 빨리 안 꺼져! 찬물 끼얹기 전에! 두고 봐, 내 가만 있나? 두고 봐, 내 가만 있나? 뭐? 저도 같이 가요! 구청 직원은 부인 일리를 따라 황급히 나간다. 진경식은 이런 것 하나 못 줬냐는 듯 진영복을 흘리고 들어간다. 정적이 흐르고 멀찍이 몸살이며 지켜보고 있던 표인수. 이제야 기가 찬 듯 부인들 흉내를 낸다. 아이고, 부녀회장도 감투라고. 감투 좋아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맞아요. 요즘 귀신들은 어디서 뭐하고 다닌대요? 저런 인간들 안 잡아가라고? 나? 사극? 뿌려봐요, 뿌려봐! 이럴 줄 안 꺼져! 안 빨리 안 꺼져! 찬물 껴둔다! 효인수, 고준영, 진영복도 함께 모두 웃는다. 이때 가게로 조중애와 건달 1, 2 등장하면 모두 웃음이 멈춘다. 아이고, 안녕들 하시네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어서오세요. 저 깜빡이 새끼는 또 왜 왔대요? 그러게, 아, 기분 나쁘니까. 이 집 국수가 먹을만하다고 그러던데. 형님,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고 시원한 멸치국수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 국수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밥, 그리고 술안주, 일체 다 합니다. 특히 매콤한 코다리찜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 그럼 국수보다 술을 한잔 해야겠네. 낮엔 술 안 팝니다. 임 실장아. 예, 형님. 막걸리 하나 꺼내와라. 예, 형님. 사장님이 술 안 판다고 하잖아요. 임 실장. 예. 국수 먹을 거 아니면 나가라. 뭘 그렇게 깐깐하게. 진 사장, 우리 동창이잖아. 삼각산 맑은 정기. 동기 동창끼리 너무 퍽퍽한 거 아니야?
재개발 반대한다면서. 나가. 하여튼 진영복. 우리 똑똑한 학생회장 진영복이. 조중해. 그만하고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 재개발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왜? 대세니까. 주민들 뜻이니까.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주민 투표를 해봐야 알지. 이 동네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데 글쎄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지. 윗동네는 윗동네고 여긴 여기야. 이 조중회가 조합장으로 있는 우리 동네는 재개발해.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도 시원하게 뚫리고 아파트 쭉쭉 들어서고 대형마트 여기저기 생기고 땅값 집값 대박 오르고 좋아 좋아. 좋습니다. 땅값 올라 돈 벌면 다 좋잖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집집마다 벤츠 굴리고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고 좋아 좋아. 좋습니다. 형님. 그 혜택이 이 동네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왜? 돈 있는 개발업자가 농가를 불어서 원주민은 아파트나 상가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헐값에 땅이나 건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면요? 원주민? 야, 뭐라는 거냐? 부하건달, 귓속말로 조중애에게 뭐라뭐라 한다. 뭐? 깜둥이? 아, 아프리카 토인! 야, 지금 우리를 아프리카 토인이라고 한 거냐? 그래, 좋아. 야, 니들! 깜둥이 새끼들처럼 한번 해봐라! 그 뭐 타단에 나오는 놈들, 그 벌거벗고 다니면서 북치고 막 소리 지르는 그 깜둥이 새끼들 있잖아. 어? 부하 건달 멈칫한다. 도중에 진영복의 앞까지 바짝 다가가 얼굴을 맞댄다. 진영복도 꼼짝 않고 노려본다. 너랑 맞서 보시겠다. 내 눈앞에서 꺼져. 말을 안 들으면 듣게 해야지. 아까 내 시간 빼앗지 말고 어서 사라지라고. 결국 뺏기게 될 거야 몽땅 다. 옛날에도 그랬잖아. 나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네가 그런 사람이야. 효인숙, 고준영, 건달들을 두려워하면서 진영복을 말린다. 진영복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참지 못한다. 부하 건달, 영복 앞으로 다가가려 하자 조중에는 손짓으로 건달을 제지한다. 애들 앞에서 무슨 가짜는 소리를. 매번 하는 내 충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만하면 알아들었겠지. 그만 가자. 예, 예 형님. 조중애와 건달들 나간다. 표인숙과 고준영은 어지러진 것들을 부엌으로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 진영복, 식탁을 닦다. 허탈함에 의자에 주저앉는다. 늦은 밤, 진영복이 시름에 젖어있다. 잠이 오지 않는 듯 소주를 들고 와서 한 잔 따른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오빠, 언제부터 알았어? 미안해, 말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네 걱정 많이 하신다. 엄마, 아버지한테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어. 집에 들어가자. 오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맞아. 못 와. 집에 가자. 아니, 기다릴 거야.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기서 한 발짝도 꼼짝 안 할 거야. 그 자식은 안 와. 절대 안 와. 무슨 말이야? 그 자식은 떠났다. 달래 널 버렸어. 아니야. 집에 가자. 거짓말. 집에 가자. 싫어. 달래야. 싫어. 싫어. 가지 마. 가지 마라 달래야. 가지 마. 달래야. 달. 달. 진영복 진달래를 연신 부른다. 진달래는 들리지 않는 듯 멀리 사라져버렸다. 이때 안양자 밖에서 들어온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막걸리 아니고 소주? 그냥. 향자도 한 잔 할래? 그러면 한번 빨아볼까요? 경식인 자나? 어때요? 아까 바로 나갔다니까. 그 빨 튕길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카톡을 막. 아이고, 주책이다, 마이쯤이가. 어딜 가? 아,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어요.
우리 오빠는 한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돈 불려가 오토바이 수리점 낼 거라 했다카이. 오토바이 수리점? 예. 오빠야 바이크 많이 하잖아요. 바라바라바라밤. 경식이한테 돈을 줬어? 예. 친구들이랑 동업한다고 월세 보증금 500이 있는 거 종잣돈 하라고 빼줬더만 얼마나 고마워든지. 500? 수리점 내면 내 몸 격리하라고 그러면 커피 같은 거 안 시켜먹어도 되지 않냐. 오빠야는요, 내가 타주는 게 제일 맛있대요. 커피세, 크림 둘, 설탕 둘, 특별히 오빠야는 계란 노른자 동동. 그게 언제였어? 한 일주일 됐나? 이때 문이 열리고 얼굴이 엉망이 된 진경식이 들어온다. 경식은 영복이가 먹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벌컥벌컥 마시고 나머지는 다친 얼굴과 다친 팔에 붓는다. 오, 오빠야! 경식아! 조용히 해! 뭔 일인데? 싸웠나? 와, 무슨 일이냐? 누가 이랬나? 오빠야, 병원 가자 빨리. 조용히 하라. 경식 안채로 들어가려다가 뭐가 생각난 듯 영복에게 말한다. 그 깡패 새끼들 다시 오면 나한테 말해. 그게 무슨 말이냐? 경식은 대꾸 없이 안채로 들어간다. 아버님, 구급약 같은 거 혹시 있어요? 그 TV 서랍장 그 옆에 있을 거다. 예. 향자 경식을 따라 안채로 들어간다. 며칠 뒤 늦은 오후 진영복 가게를 정리 중이다. 안향자 안채에서 힘없이 걸어나와 앉는다.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 예. 방 굽긴 놈이 썩낸다고. 뭘 잘했다고. 기럽히고 가려면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 아까 낮에 준 미음은 쳐다도 안 보고. 미안해서 그러겠지. 미안하면 더 먹어야지요. 진짜 며칠째 술만 퍼먹고 왜 그러냐 모르면 죽일 듯이 욕만 했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점심은? 낮에 몸 생각해서 미음에 소고기까지 갈아놓고 끓인 긴데 화나가지고 오빠야 거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잘했어. 향자는 잘 먹어야 병수발다고 그러지. 괴롭다고 굶굶하면 집안 손해지. 그래. 아버님. 응? 아니에요? 그래, 그래. 오후 장사도 도와줘서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 응? 예. 저기 왜 장사를 혼자 하세요? 어머니는요? 애 엄마? 예. 오빠한테 뭐 물어보려고 하면 승질부터 낸다 아닙니까? 그게 와 궁금한데. 경식이도 잘 모를 거야. 어릴 때 일이라서. 뭔 일 있었어요? 어릴 때? 가출한 거예요. 마 세상에 우연도 너무했다. 그 어린 걸 놔두고 엄마가. 경식이 오빠 상처됐겠다. 엄마도 아빠도 다 자기 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괜찮아. 사실인걸. 그러면 경식이 오빠는 누가 키운 거예요? 시장 건물에서 식당하셨던 할머니? 했구나. 경식이 그 일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제가 귀찮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조금. 나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형제는 경식이가 좋아? 그럼요. 사랑하나? 사랑? 사실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경식 씨를 보면 요래 안아주고 싶고 말도 들어주고 싶고 그래요. 내가 그 큰소리 못되게 그러는데 우야준도 그냥 다 이해해주고 싶고 받아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뭔가 투정불이 널라매 키로.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야. 알아요 저도. 이게 모성분?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말할 때는 화를 내도 쓸쓸하고 그래. 나는 느낄 수 있어.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이 가게는 아버님이 낸 거예요. 할머니가 하던 식당은 시장통에 있었다 카던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할머니가 하던 식당도 진달래 식당이었다면서요. 표씨 아줌마가 그러던데 재개발 때 시장이 다 흘려붙다고. 그렇구나. 근데 누구 찾아올 사람 있어요? 왜? 그때도 진달래? 지금도 진달래? 있지. 상물 손님들? 누구들? 할머니가 인심이 후했나 보네요. 내도 인심 후한 집은 몇 년이 지나도 찾아가거든요. 꼭 와야 할 사람? 예? 아니야, 들어가 쉬어요. 예. 아버님도 쉬세요. 안양자 안채로 들어가고 벌써 어둑하니 저녁이다. 진영복이 가게 조명을 주방색 야간 조명으로 바꾼다. 진영복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낸다. 의자에 앉아 손에 꼭 쥐고
망연히 앞을 보고 있다. 며칠 뒤 진달래 식당. 평소 진영복이 앉던 자리에 조중래가 앉아있다. 진영복은 안채에서 나온다. 어서 오세요. 또 뭐야? 술집에서 손님을 마다하면 쓰나. 손님? 그래, 나도 손님이지. 더러운 세상 탁배기 한 잔에 시름을 달래기 위해 선술집을 찾은 손님. 시름? 왜? 나란 놈은 시름이란 게 안 어울린다. 알긴 아는구나. 그렇긴 하지.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상적인 단어는 진작에 없애버렸으니까. 문 닫았다. 가라. 나 막걸리 한잔 하자고. 얘 친구끼리. 친구? 어허허. 미친놈. 이놈아, 술은 아방군 같은 데서 여자 끼고 양주나 퍼 마셔. 괜한 서민 흉내낼 생각하지 말고 구역질라니까. 어이쿠, 이거 서술이 이렇게 펄해서 어디 궁둥이라도 붙여보겠나? 할 수 없지. 목마른 놈이 샘파는 수밖에. 도중에는 봉투를 꺼내 진영복에게 툭 던진다. 너 무슨 수작이야? 보면 알아. 무슨 개수작이야? 우리 집안을 그렇게 박살내고도 모자라 또 뭘 뺏어가라는 건데? 에휴,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그건 비즈니스였어. 그냥 비즈니스상 벌어진 일이라고. 니놈이 빼앗은 건물 세입자가 어머니였다고? 주도 끊고 전기 끊고! 그 일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일찍이 혼자 된 널 자식처럼 받아준 분이었어. 이 개자식아! 진영복 받은 봉투를 구겨서 주중의 얼굴에 집어 던진다. 난 거기서 장사하는 줄 몰랐지. 그리고 그러게 왜 세일을 못 내겠다고 버티신 거래? 어서 꺼져! 내 인내심 희망하지 말고.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이거 어쩌나. 그래도 아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뭐? 굳이 안 보시겠다면 뭐 할 수가 없지. 아드님은 인체의 신비전에서나 만나보시는 수밖에. 진영복 봉투를 채뜨려서 내용물을 읽는다. 뭐냐 이게?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본인이 자진해서 지장 찍은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돈 갖다 썼잖아. 누가 쓰라고 강요했어? 돈은 반드시 갚겠다. 근데 이거 어쩌나. 지금도 이자가 이자를 낳고 있으니. 돈은 반드시 갚는다니까. 이거 어쩌나.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꼭 이렇게까지? 뭐?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야.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돈을 썼으면 갚는 게 당연하잖아. 누가 쓰라고 강요했어? 지가 쓰겠다고 애걸 했다고 지적 찍었잖아. 조중해! 그러게. 애 좀 잘 키우지. 왜 노름빵이나 기웃거리게 만들어. 며칠 전에는 거기 애들까지 조져놨다며. 세 명이 전체 3주래. 총 9주. 애들이 아파서 일도 안 하고 TV 리모컨만 간신히 만지작거리고 있다네. 어? 택도 없지만 열정은 생각해서. 가게 주문서 가져와. 걔들한테 내가 다 퉁치고 계약금 좀 더 줄게. 참여 준다. 중혜야, 내 마지막 부탁이야. 어이구, 이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콩팥이 다 떨리네. 왜 이래? 천하의 진영복이 무릎을 다 꿇고. 경식이만은 건드리지 마. 아들 귀한 줄은 아시나 보지? 틀린다. 달래를 봐서라도 경식이만 건드리지 마. 이건 또 뭔 시주의전이야? 다급해지니까 이젠 죽은 여동생까지 들먹여. 네가 조금이라도 달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은 추억팔이 하자는 거야. 달래를 들먹여서 뭘 어떠시게. 애정? 당연히 없지. 내게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승진도 하셔라. 경식이는 사실 달래의 아들이다. 그래? 근데 그게 뭐? 중이야. 당신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긴다면 불쌍! 조금! 그때는 종놈의 집안이라고 못 만나게 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수배 때리고 배신 5년 시기간 방에서 적게 하더니 이제 와서 뭐? 주문이야,
그때 달래는 개! 깍자 이 새끼야! 중에 영복을 주먹으로 치려 서로 엉키려는데 부엌에서 진경식 나오면서 들고 있는 그릇통을 쏟아버린다. 에이씨! 왜 이리 시끄러워! 경식아, 들어가 있어! 돈 갚는다고! 돈 갚으면 되잖아, 씨발아! 들어가 있으라니까! 애나 애비나 경우가 없어, 경우가! 3일 뒤인데, 씨발, 그들아. 어이구, 너 무섭다, 야. 조승희는 진경식을 비웃으며 밖으로 나간다. 돈은 어떻게든 구해보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니가 뭘 알아서 해? 저놈이 얼마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쓰지 말! 신체 복귀 가서가 뭔지 알기나 해? 몰라! 모른다고! 어차피 나가도 되니 생태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 씨발! 진영복에게 맞은 경식, 식탁들을 엎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오빠 아들로 키워줘.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래. 마음에 상처 안 남게, 얼굴에 구김살 안 지게. 그래. 오빠, 부탁해. 그래. 고마워, 오빠. 그래. 진영복. 경식의 따귀를 때린 것에 감정이 북받친다. 며칠 뒤 안양자와 진영복이 식당을 청소한다. TV를 켠다. 뉴스 방송 소리가 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용산 재개발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개발 조직 폭력배들이 설친다는 제보가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중심에는 할머니 때부터 적산가옥을 식당으로 열어 어려운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이어오던 유명한 국수집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선행들이 무리한 재개발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 저런 거지들이 자꾸 모이니까요. 냄새도 나고 치안도 안 좋아지고요. 여자들이 마음 놓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집값도 떨어지고요. 윗동네는 반대하고 아랫동네는 찬성하고 이거요 아주 문제 있어요. 한편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적산가옥이었던 이 국수집이 우리의 근현대사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지역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그 대책을 마련해야 난개발로 사라지는 문화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 저거 아저씨 아줌마 아니에요? 청산해야 할 건 왜곡된 역사죠. 적산가옥은 근대사의 표본으로 보존돼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단지 이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대 건축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 그런 곳엔 이런 오래된 집들이 아마도 100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만 해도 그래요. 동네 구석구석이 식민근대문화유산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잘 보존해야 우리 후손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이권 다툼이 심각해져 조직폭력배가 들어왔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재개발 조합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러니까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일본 잔재를 모두 없애고 실시대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이씨 카메라 꺼! 카메라 끄라고! 예, 시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그라운드 사업과 진달래 식당의 무료 급식 사업은 우리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 그 어떠한 불법적인 외압이 없도록 이 시장이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JMBC 뉴스 박정은입니다. 오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줘야겠어요.
안양자 뛰어나간다. 기쁜 분위기. 이때 조승의 가게로 들어온다. 모두들 신이 나 있다. 모두 아주 잘했다고 환호하며 떠든다. 조중에 의자를 꽝 차고 매섭게 노려본다. 모두들 놀란다. 아주 표정들 좋구만. 재개발 안 될 것 같. 좋을 대로 생각해. 나가세요. 술 안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진영복, 매수인 조중에. 자, 이상 없나 확인해봐. 도장만 찍으면 돼. 내일 아침에 계약금 들어갈 거다. 그럼 바로 비우시면 돼. 미안합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아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 올 것이 아닙니다. 조중희는 효린숙과 고진영에게 위협을 하며 다가간다. 여긴? 그래, 네 가게지. 아직까지는. 너? 사람 알려주세요, 사람. 경식씨가 깡패들한테 끌려갔어요. 뭐라고?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깡패들이 오빠를. 개자식. 응? 내가 뭐? 진영복 뛰어나간다. 안양자는 울며 뒤따라 나간다. 조중에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능청이다. 좀 전까지 조중에에게 나가라 하던 효인수, 고준영 둘만 남자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조중에는 비열하게 웃는다. 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며칠 뒤 진영복 유난히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다. 안양자 부엌에서 나온다. 같이 탁자를 닦고 청소를 돕는다. 경식이는? 자요. 더 쉬지 그래, 형자도? 아니에요. 울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빠 때문에. 경식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뭐. 자, 아침에 떡 받아 놓은 거 포장 좀 다 뜯어놔요. 예, 냉장고에 막걸리도 좀 더 넣어둘까요? 그래요. 아버님, 아무 갈 데 없는 저를 데려온 게 오빠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받아주신 아버님도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요, 이 진달래 식당에 뼈를 묻을 거예요. 진달래. 참, 아버님, 진달래 고모님이요. 경식이 오빠한테 고모님 계신 거 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안다고 하대요. 경식이가 뭘 안다고? 어렸을 때 할머님한테 들었대요. 오래전에 집 나가서 소식을 모른다고. 근데 오빠가 일하대요. 죽었어. 우리 엄마 죽을 때 죽었어. 고모님하고 어머님하고 두 분 같이 돌아가셨어요? 경식이가 그래? 예. 지가 뭘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 뭐 사고 같은 거 같이 나가셨어요? 아니야. 걔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딴 소리를 들었어? 아무도 말 안 해줘도 자기는 그냥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오빠야가 궁금머리는 좀 애떨어져도 눈치는 맥단이잖아요. 저기 왔으니까 그랬겠죠. 궁금해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 쌩질렀어요. 닥치라고. 사연이 있죠? 그런 거 없어. 진영복은 자리를 피하며 딴 일거리를 찾는다. 아버님이 오빠 친아버지가 아니라 하대요. 누가? 오빠야가요. 그 녀석은 맨날 그래. 친아버지가 따로 있대요. 내가 믿다고 하는 소리야? 안채에서 진경식이 절뚝거리며 나온다.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는다. 얼굴과 온몸에 멍이다. 오빠야. 왜 더 차지 않고? 내가 병신 같지? 오빠야. 내가 안심하지? 아니라는데. 왜? 내 꼬라지가 웃겨? 진짜 못났다. 윽스로 못났대. 그래. 실컷 비웃으라. 근본도 없는 놈 원래 개망난이네. 그게 오빠 네가 할 소리가? 뭐? 그게 오빠한테 모든 걸 헌신한 사람 앞에서 할 소리냐고. 누가 헌신하랬나? 아이고, 얼라다 얼라. 말 안 되는 자식들은 그저 엉덩이를 두드리게. 멋이라. 시끄럽다. 가슴아도 아이고. 니 좀 빨리 줄 알아라. 안양자는 진경식에게 행주를 확 집어 던진다. 뭐 하는 거야 니? 니 버뜩 인나라. 뭐? 인나서 닦아라. 뭐야 이게? 닦으라고. 진경식 마지못해 행주를 들고 탁자를 닦는다. 아, 밥 안 닦나?
내가 아마 놔두세요. 뭘 잘했다고. 딱 가라 컸다. 닦고 있잖아. 잘한 거. 그러게. 웃지 마라 해. 웃지 마세요. 진영복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안양자와 눈이 마주치자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쓴다. 내 안 한단다. 버드가 안 한다마! 알았다. 닦으면 되잖아. 이야, 할아버지만 무서워하더니 무서운 사람 또 나타났네. 응? 할배예요? 응. 막 때렸어요, 할배가. 때렸지. 말썽 피우고 그랬죠. 똥방구를 밀키러. 똥방구리? 있어요. 아무데나 똥서 찌르고. 똥꽝아지? 그땐 어린애였고. 안 봐도 미디어다. 어른들 말씀 혹시 안 듣고 막 벤질벤질한 매를 불렀습니다. 매 맞다 이니까 아버지요. 개 웃어서 혼이 많이 났지. 아 그래, 배 안 고프냐? 밥 차려줄까? 됐다. 경식아 잠깐만,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이면 된다. 앉아봐라. 갑자기 무슨 말 하려고 그러? 너는 먼저 들어가 있어라. 빨리 말해라. 향자는 쭈뼛대다 안채로 들어가고 진영복은 통장을 꺼내 경식에게 내민다. 뭐야 이게? 많진 않아. 가게 내는데 보태라. 미안하다. 애비가 힘이 못 돼서. 김경식 물끄러미 보다가 통장을 집어 안채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조중애와 건달들 들이닥친다. 이거 마지막 여금날에 조합장이 빠지면 쓰나?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집행하러 왔지. 무슨 소리야? 내일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지금. 당신 내가 뭐랬어? 내 집에 다시 오면 배때기약 따버린다고 했지. 배때기 따져! 왜? 계약서 썼잖아. 돈 받는 대로 빠지려 했잖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어? 근데 어쩌나? 여긴 이미 내 건데. 경식은 탁자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서 본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뭐야 이게? 이 개쪽 같은 새끼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왜 니들이 내 집을 사고 팔아? 이게 지금 뭐냐고? 경식아, 그게 그날 너 사고 친 거. 그날 너 구한 날. 아씨 말아봐. 야, 여기는 내 집이야. 여기 내 집이라고. 씨발, 저 새끼가 협박했지. 내 집 내놓으라고 저 새끼가 협박했지. 경식 조중애를 친다. 조중애 쓰러진다. 건달 경식을 친다. 영복 건달 앞을 가로막는다. 쓰러진 경식을 부축한다. 경식 영복을 밀치고 주방으로 뛰어든다. 경식은 식칼을 들고 나온다. 새끼가 이씨. 오빠야. 나라 딱 나라에. 마, 내가 네 배때기 따버린다고 했냐 아니냐? 경식아, 하지마. 비켜. 안 된다. 경식아, 안 된다. 비키라고 씨발. 안 된다. 이 사람한테 네가 이러면 안 돼. 오빠야, 하지 마라. 부탁이다, 오빠야. 오빠. 왜 안 되는데? 저 새끼는 왜 안 되는데? 저 새끼가 누군데? 저 새끼가 도대체 누구냐고? 경식아. 오빠야. 불쌍해 너. 하지 마라, 오빠야. 내가 이래 부탁할게. 말해라, 저 새끼가 누군데? 어? 말해라고! 말해라! 저 새끼가 도대체 저 깡패 새끼가 나한테 뭔데? 도대체 나한테 뭐냐고, 씨발! 오빠야!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야, 조져! 예, 형님! 야, 씨가 뭐야! 조중애와 건달들 닥치는 대로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사람들과 건달들 뒤엉켜서 엄청난 난투가 벌어진다. 진경식 소리를 지르며 조중애에게 달려든다. 야! 조중애 갑자기 쓰러진다. 건달들 쓰러진 조중애에게 달려간다. 조중애의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피를 보고 기겁을 한다. 건달들은 슬금슬금 가게를 빠져나가다 후다닥 도망친다. 경식은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떤다. 가게 밖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진영복은 경식의 칼을 뺏고 향자와 함께 안채로 떠민다. 조중애의 피를 자신의 몸에 묻힌다. 너희들 들어 있어. 얼른 들어가라니까. 사람이 죽었다.
내가 좋은 우회를 내가 죽였다! 내가 좋은 우회를 죽였다! 내가 좋은 우회를 죽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진달래 식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진달래 식당 안에서 가게 밖을 계속 내다보는 사람이 있네요. 올 때가 됐는데. 아, 춥다. 여기 국수 네 개야? 근데 올해 재건축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게 2년 전 그 사건 때문에 부결이 났다면서요? 뭘. 주민투표에서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고 어떡해. 그러니까요. 아, 조중에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재개발 찬성으로 기울었을 건데. 아니, 조합장이라는 인간이 칼에 찔렸다고 뉴스에 나오지를 않나. 나중에는 용역깡패들 동원한 거 그것까지 들통나서 잡혀가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차라리 잘 된 거지. 나중에 일 다 벌려있고 비리 사건 터져봐. 싹 다 무너지고 줄줄이 딸려 들어갔지. 한호터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조정이 옆방실에 섰을걸? 오! 무섭게 왜 그래요? 아니, 시간에요. 아, 곧 조정이 형기 마치고 나온다네요? 응? 벌써 나온다고? 에라이. 그럼 나는 좀 오래 가다놔야 되는데 왜 그리 일찍 내보낸대? 아유, 죽일 놈. 아, 2년. 아, 그 싹 다 채웠대요. 2년? 아, 그거 갖고 모자라지. 응? 그럼 파렴치한은 무기지역 정도는 받아야 정상이지. 안 그래? 올 때가 됐는데. 아우, 배고파. 아니, 근데 여기 국수 안 줘요? 아, 좀 빨리 좀 줘요. 아, 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맛있게 드세요. 예. 또 왜 이렇게 불었어? 맛은 있네. 맛있긴 하네. 와, 오랜만에 와보네. 아, 계세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메야! 으쌰!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잠깐 저기 앉아 계십시오. 곧 나오실 겁니다. 그, 여러분, 고준영 작가, 아, 아니구나. 고준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 네네.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준영 씨 안녕. 아이고, 입말이 화해졌네. 네, 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잘 지냈어? 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와, 좋은 소식이네요. 둘째죠. 검술이 좋아도 너무 좋아. 와, 저도 좋은 소식 하나 갖고 왔어요. 저 드디어 창업했습니다. 야, 잘 됐네. 경사 겹쳤어. 우리 준영 씨가요, 재건축 조합 비리 사건하고 진달래 식당 사연을 제보해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섰잖아요. 아, 그럼요. 대박이었지. 덕분에 깡패 도둑놈도 싹 다 잡히가고 뭐 여기 더 잡히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이고, 내가 또 말실수를 했다 그지. 정말. 손님들 눈치를 보며 대충 먹고 서둘러 나간다. 진경식은 손님들 배웅하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 아이고, 여기 계산이나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갑니다. 여보, 내 저 쓰레기들 좀 처리하고 올게. 야물딱지게 버리고 온나이. 알았다.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저와 같은 처지의 해직 기자들이 같이 모여서 인터넷 언론사를 찾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고 작가님? 아니, 고 기자님? 편집장입니다. 와, 높으신 분이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사실 저 이거 들으러 왔어요. 저도 결혼해요. 결혼식 꼭 와주세요. 결혼! 여보, 저 쓰레기들 완전히 처리하고 왔다. 아, 요놈 새끼. 어머, 청첩장.
아이고, 결혼하시는구나.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미리 그냥 한국 사고 가십시오. 안 그래도 방금 삶아 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진을 한 장 딱 박아야 되는데. 맞다, 맞다.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가봅시다.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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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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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이, 빨리, 빨리. 자, 자, 다 같이 진달래. 진달래. 일동 웃으며 사진 찍는다. 이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인과 함께 낯익은 모습의 조준이가 다리를 절며 들어선다. 저... 어? 어머나! 오빠, 저희 같이 왔어요. 그래, 이제 왔구나. 기다렸다 달래야. 잘 데려왔다. 어서오세요. 어머니, 아버님 목소리 기다렸습니다. 자, 자네도 여기 같이 앉지. 잘 오셨습니다. 야, 뭐하나? 뭘?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버지. 자, 여기 두 식구 추가합니다. 네, 국수 둘 추가요. 여보, 천천히. 조심. 조심. 고맙습니다. 드디어 우리 식구가 다 모였네요. 자, 자, 자. 오여, 다 같이 먹읍시다. 네, 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 먹으니 너무 좋네요. 전요, 삶의 허망함을 잘 모릅니다. 단지 그 이야기가 궁금할 뿐이죠. 삶이 얽고 있는 시술과 날줄. 네, 우리들 삶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야만 했던 사연, 우연을 가장하며 다가오는 필연을 만날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필연, 벗어날 수 없는 숙명,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면서 미치도록 벗어나고픈 증오의 대상, 가족. 네, 그것은요, 정답이 없는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